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 9장 말씀인데 이일 후에 이렇게 보면 앞에 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성공과 실패 그런 게쭉 나왔죠. 그다음에 8장에서는 성을 매복전을 통해서 이겼다 그런 말씀. 9장에서는 이일 후에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 그 일곱 족속 살았지요. 햇사람, 아모리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뭐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칠족이 모여서 반응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자. 지금 이제 사람이 한쪽이 뭐가 좀 강하고 승리하면 반응은 좋아하지를 않지요.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함께 모여서 싸우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되죠. 예. 거기서 기브온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예. 3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이 성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이 꾀를 냈다 그랬죠. 그리고 거짓 모양을 꾸미고 화친해서 서로 살려주도록 서로 이렇게 함께하도록 조약을 맺는 거지요. 근데 가까운 족속은 안 되니까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옷도 헤어지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고. 빵도 가자는데 다뭐 말랐고 곰팡이스럽고 해가지고 아주 먼길온 것처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만 보고 조약을 맺지요. 예.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여 살린다는 조약을 맺고 그들은 종이 되겠다, 섬기겠다,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쪽은 좋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를 수가 있다. 인간이랑 경쟁도 하고 대립관계도 오고 한쪽이 너무 잘 나가면 위기나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것만 아니죠. 또 사람 말 듣다가 겉모습만 보다가 속임 당한 적은 없을까? 또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아 그럴듯하니까 그들이 일꾼이 되어주고 일을 도와주고 섬기고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 일손 부족한데 잘 됐구나. 언제나 속이는 쪽도 나쁘지만 속임 당하는 쪽도 그런 자기 유익이나 실용주의 때문에 옳은 일인가 보다는 내게 유익한 일인가 이렇게 보고 사람은 선택하기 쉽지요. 특별히 오늘 외모만 보고 말만 듣고 겉만 보고 속은 일은 없을까? 요즘 젊은이들 보기에 멋지게 보이니까, 이쁘게 보이니까, 참하게 보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결정.
결정을 내리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참 고통스럽기도 하지. 얼마나 후회하고. 특히 평생을 함께 사는 결혼 같은 거 그러잖아. 아, 그 남자 목소리가 좋았어. 아, 그 사람 그때 참 느낌이 좋았어. 어떤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는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잠 못 자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혼 안 해봤어. 부잣집이니까 직장이 괜찮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그냥 겉만 보고 했는데 실은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정말 뭐 속았다는 그런 속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번일까. 특히 젊은 애들 겉모습 보고 말만 듣고 낭패당한 일 참 많지요. 그래서 뭔 일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누구 말 듣고 그건 거의 아닐 거다. 누가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 조금 더 기다려보. 좋기는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얼른 대답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게 훨씬 낫죠. 그거 좀 기다려야죠. 그게 급하게 할 것도 아니죠. 지혜는 자꾸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좀 상담도 받아보고 뭐 이런 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쉽게 무슨 투자를 하고 쉽게 무슨 말에 그냥 거의 도움된다는 것은 왜 도움을 주겠어. 그 자체가 지금 안 맞는 소리죠. 세상은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게 쉬운 거지. 도움 준다는 것 자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자, 사기당했다, 속임당했다. 엄청난 거죠. 지금같이 정보화 시대고 밝은 사회지만 그래도 뭐 속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간에 은행에 가면 가는 데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이름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전부 왜 돈 될 만하면 좌우지간 별 방법이 다 나오니. 자,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그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거든. 자기가 속지요. 괜찮아겠지. 자기가 판단하지요. 인간의 지혜나 명철. 아,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스러운 선택. 사람 말보다 겉만 보다가 계속 인간은 그랬으면 반복을 안 해야지. 한두 사람은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래서 아, 인간의 지혜는 온전할 수가 없다. 욕심도 들어있고 타락성도 들어있고 죄도 들어있고. 그래서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지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할 때 하나님 오늘은 나한테 무슨 가르침을 주시렵니까? 무슨 말씀으로 인도하렵니까?
요즘 세상 사는 재미도 별로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가르침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되기 원합니다. 말씀 얻어먹으면 힘 있고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나와야 할 겁니다. 자, 유익 준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제를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요. 또 그러면 보통 네가 너도 믿냐? 하나님이 그랬어. 뭐 이름은 그냥 또 사람 마음이 넘어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또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아, 집사가 그랬대. 뭐 믿음이 좋은 분이래. 뭐 그러면 그냥 거의 마음이 가불거든. 그것도 다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기당한 거 아니겠어? 뻔하니 그냥 당하니까요. 자, 오늘 아침 3월 14일 여호수아의 실패, 속인 당하는 거, 그렇죠? 왜 문제였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냥 쉽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16절, 3일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사인을 늦게 있으면 돼. 항상 기다리고 좀 기다려보고 조금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도장 함부로 꽉 찌르고 이름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보험회사 같은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아니면 손해고.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누구 말, 누구 원망해도 안 돼. 결국은 지가 결정하는 거죠. 별 사람 말이 다 있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인생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앞선 건 뭐지요? 원칙이 앞서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이건 정말로 옳은 일이냐. 후회 없는 일이냐. 나중에 후회하지요. 예. 18절 보면요. 그들을 그렇게 이제 맹세해서 그들을 치지 못하니까 회중과 족장이 18절에 원망 들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원망 듣지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 자기들 원망 듣지요. 남편이 뭐니를 잘못해서 엄청 원망 듣습니다. 자,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참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원망을 듣고 그렇죠. 이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아니, 수없이 후회하죠. 성급하게 도장 찍어놓고, 사인해놓고, 결정해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마음이 자기 유익에, 좋다는 일에, 돈 생기는 일에, 제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내 인생의 원칙이 뭐여야 되겠어요? 아, 언약궤 하는 십계명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고. 그래서 인생을 원칙을 가지고 자기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속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하고, 예. 그 다음, 그럼 기부원 백성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물길꽃 나무 패는 종의 모습으로 같이 살지요. 예. 23절 여호와의 하나님을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면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짐이라고 그랬어요? 영향력, 결혼하고 정이 들고 같이 살고 뭐 그러면서 그 가난의 우상, 좋지 못한 문화 그대로 오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거니까. 그 병균 같고 전염병 같은 그런 거 다 진멸해야 돼.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제사 지내는데 물길로 오고 불 떼고 나무 준비하고 뭐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짓거리 못하도록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상에 영향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로 삼았지요.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나올 때도 다른 족속이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명단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들을 죽였단 말이죠. 학살을 했어요. 원한이 묻혀가지고 비가 3년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울의 피부치를 내놓으시오.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 무비보셋이나 이런 사람은 내줄 수가 없고 놔두고 사울의 그 후손 중에서 내줍니다. 일곱 명을 죽여요. 그리고 비가 왔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 한 10회절 쭉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으면 약속했으면 그것은 취소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엇일까? 세례받을 때 무슨 약속했어? 직분받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다짐했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이 이름을 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취소시킬 수 없는 거야. 근데 거의 충성하게 했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사 될 때 뭐라고 서약하고 집사 됩니까? 교사를 맡거나 리더를 맡을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은 정말 귀한 거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물길이란 물 기르고 나무혜우란 나무혜우겠습니다. 내가 굳은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이에요. 너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좋습니다. 곱게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고 섬긴다면 큰 귀하게 쓰임 받을 줄 압니다. 또 하나 24절에 보니까
그 기부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의 분명히 들렸다. 하나님이 다 이건 대청소하고 진멸하라고 했다. 그말 들으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심히 두려웠다. 자기만 아니겠죠. 자기와 자기 자녀들. 큰 운명에 그래서 그렇게 거짓이라도 꾸미고 와서 화친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했으니 거짓 약속도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살리는 건 나오죠. 어떤 운명이 있든지 죽을 죄를 지었든지 인생에 실패하고 저주가 있고 문제가 있든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다. 물론 나비에 온 거다고 좀 다르지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있고 삶의 길이 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한 멸망,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자가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고 속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정말 지혜 없는 일이지요. 인생은 수 없는 실패를 통한 교훈. 물론 여호수아 아이성에도 실패했어요. 죄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욕심부리다가 그러기도 했어요. 나 혼자 문제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이 엄청나게 공동체가 피해를 받고 같이 죽지요. 저는 아간을 볼때 저만 죽은 것이 아니야. 아간 죽을 때 아들과 딸이 같이 죽어요. 아들 딸이 문제가 있어. 아직 어린 것들. 심지어 그 집에 소나 양도 죽어. 야, 그건 정말 비극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로 끝나지 않지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요. 자, 오늘 아침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 주시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그렇게 똑똑한 사람, 배웠다는 사람, 잘한 사람도 사기당하니까 실수하니까 인생 아닙니까? 잠언 말씀처럼 내 명철하지 않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받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매일 아침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